안녕하셨습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아내에게 외도 사실이 발각된 후 잘못을 뉘우치고 가정으로 돌아와 아내와의 관계 회복에 힘쓰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저지른 잘못 때문에 남편은 아내가 슬퍼하면 위로해주고 힘들어할 땐 격려해주려고 애도 무진 쓰죠. 매번 미안하단 말도 잊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충분히 위로받지 못합니다. 남편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했지만 남편 외도에 대한 궁금증은 누르면 누를수록 더 솟구쳐 오르고 속 뒤집어지는 그 기억 때문에 아내는 더 지쳐만 갑니다. 오늘은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외도 사실 그 자체에 힘겨워하는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으로 돌아온 남편은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아내의 뜻을 최대한 들어주려고 노력하죠. 특히 아내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아내도 남편의 이런 노력을 알고 있죠. 남편이 전하고 180도 달라졌거든요. 남편은 이제 퇴근하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회식도 참석하지 않고 가능하면 야근도 하지 않습니다. 전화기 잠금 장치도 이젠 다 풀어놓아서 아내가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해놨을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 자신의 행선지와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죠. 카톡으로 현장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일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외도가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알고 있기에 남편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해서라도 잃어버린 아내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고 예전 관계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도 사실을 들켜버린 남편의 뉘우침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은 이제 알겠고, 그럼 이를 받아들이는 아내는 남편의 희망처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낼 수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아내는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가정에 헌신적인 자세를 보이는 남편의 모습에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불쑥불쑥 튀어오르는 질문들 때문에 아주 미칠 지경입니다. 그녀를 정말 사랑이나 한 걸까? 아니, 내게 들키지 않았다면 이 연놈들은 대체 살림이라도 차려고 했던 걸까? 아니, 뭐 그렇게 예쁘지도 않던 그녀니고 뭐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던 걸까? 저 사람은 내게 어떤 불만이 있어서 바람을 피웠을까? 그녀는 섹스로 남편을 만족시켜준 거야? 응? 어떻게 한 거지? 여전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스멀스멀 올라오는 풀리지 않는 이 많은 질문들 때문에 하루하루가 여전히 힘들기는 남편이 외도로 집 밖으로 돌아치던 때나 가정으로 돌아온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뭐 아내도 남편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으니까 이젠 남편과의 관계를 하루빨리 회복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고 싶지만 많은 질문들과 더불어 그녀와 함께 침대에서 뒹굴렀을 그 남편의 모습 앞에 아른거리고 떠나지 않습니다. 환장하는 거죠. 이거 영상으로 자꾸 눈에 보이면. 남편은 가정으로 돌아왔지만 아내는 여전히 남편의 외도와 끝나지 않은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니, 외도가 발각된 이후에 남편은 모든 사실을 털어놨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면서 상관녀와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 다짐도 했죠. 뭐 그걸 아내가 못 믿어 하니까 보은 앞에서 각서도 여러 장 썼습니다. 남편은 잘못을 털어내고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통과 의례로 생각하고 아내의 질문에 매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진심을 담아 뭐 답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집요해지는 아내의 질문들에 숨이 턱턱 막힐 지경입니다. 야, 이거 뭐 수사받는 것도 아니고 남편분 힘들겠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힘든 상황은 통제할 수 없이 튀어나오는 질문들에 시달리는 아내의 고통에 비할 바는 절대 못 됩니다. 남편이 이제 좀 그만하자고라도 하면 아내는 힘든 듯이 얘기합니다. 아니, 누구는 잊고 싶지 않아서 이러는 줄 알아? 나도 그 더러운 일들 생각나는 것 때문에 미치겠다고. 야,
넌 딴 년하고 바람피고 돌아와서 잊고 살자면 다 되는 거니? 난 꼭 알아야겠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고 돌아다닌 건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아야겠다고. 응? 아내는 외도를 하고 나서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고 싶어 아내는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하고 남편은 답을 하지만 아내는 이것으로 성의차지 않는 거죠. 그리고 더욱 심각하고 곤혹스러운 문제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아내는 자신의 생각대로 또 상상하고 추측해서 해석한다는 겁니다. 아내의 말에 어이가 없어 살짝 웃어 보이기라도 하면 사람 우습게 보느냐 비웃는 거냐 말하기도 하고 남편이 새롭게 보이는 그 가정적인 모습에 그녀에게도 그렇게 해줬냐 그렇게 해줬더니 좋아하더냐 뭐 이런 질문까지 합니다. 또 말끝마다 이제는 과거 사람이 된 그 여자에게 연연하면서 욕하지 말라고 하면 왜 아직도 그녀를 감싸고 노냐 여전히 좋아하는 거냐 마음속에 남아있냐 뭐 이런 식으로 대받아 치거든요. 아마 환장합니다. 이거 남편의 모든 말과 행동 표정을 과거의 기억을 꺼내 연관지어서 추측하는데 아주 사람 환장을 노리실 겁니다. 그래요, 남편은 미칠 지경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에게 언성을 좀 높이면 아내는 아직도 제 잘못도 모르고 뉘우치지 않는다느니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느니 또 재벌은 나온다느니 잔소리를 퍼붓습니다. 이기저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 이기저지 남편을 용서해준다고 받아줘 놓고서는 곁에 두고 피말려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아내를 남편도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래도 남편이야 뭐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 치더라도 아내의 저 불안 심리는 캐고 또 캐는 저 심리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평생 함께 행복하게 살자고 소중한 사람들 앞에서 약속한 남편의 그 배신을 그 어떤 말로 위로받을 수도 없고 또 어떤 대답으로도 이해시킬 수 없을 겁니다. 남편은 아내분의 이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야 해요. 역지사지해서 생각을 바꿔서 아내분이 바람을 폈다고 생각해보자고요. 남편분도 이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들이 어떻게 돌았는지 내 눈으로 꼭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아내분들에게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우선 자신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남편에게 끊임없이 하소연을 하고 있는지부터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튀어나오는 그 질문들은 사실은 그게 질문이 아니라 남편에게 하는 하소연일 수 있습니다. 아내분의 이런 행동은 결국 남편과 관계 회복을 잘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들이죠.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생활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편의 말과 행동, 표정 그 하나하나를 자신의 생각, 상상, 추측으로 해석하지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회복을 위해 애쓰고 있는 남편의 진심을 받아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죠. 자신의 추측과 넘겨짚기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남편에게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것을 이제는 멈추셔야 합니다. 여자가 물어보는 질문들을 사실은 남자가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렇게 잘못 알아들은 질문을 남자는 또 자기 방식대로, 남자의 방식대로 또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아내가 그 대답을 들으면 확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난 일이라도 명명백백 밝히는 일도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 단계는 과거 사실들을 시시콜콜 캐할 때가 아니라 아내 자신의 마음을 살펴서 더는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과 상간녀 중에 누가 먼저 꼬리를 쳤는지, 두 사람이 진정 사랑했던 건지, 정말 살림을 차리려 했던 건지, 섹스는 어떻게 해냈는지 알고 싶은 것 죄다 알게 되면 속이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만 더 옥죄게 할 뿐입니다. 지금은 모르는 게 약이에요. 그러니까 상간녀는 잊어버리고 돌아온 남편에게 집중하셔야 합니다. 남편의 말과 행동, 표정 등을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남성과 여성의 심리, 표현 방법 등이 어떻게 다른지 천천히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남성과 여성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죠. 오죽하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까지 있겠습니까? 그만큼 남자와 여자는 다른 곳에서 왔다고 할 만큼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방식, 표현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모든 남자들을 이해할 필요는 없겠지만 최소한 내 남자가 얘기하는 것만큼은 통역 없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받은 상처에 매몰되어 있지 마시고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마음이 좀 더 차분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나친 억측이나 추측, 상상, 오해 뭐 이런 걸 좀 덜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 원더풀 인생 후반전 채널에 오셔서 남자 심리에 대한 재미난 영상도 보시고 댓글로 수다도 떠시고 남편 흉도 보시고요. 제가 다 답글 달아드리거든요. 아셨죠? 잊지 마십시오. 지금은 상처를 보듬을 때입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